여름철 모기에 물려서 가려움증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모기가 사람의 피를 더 잘 빨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성분이 사람의 피부로 침투하게 되면 여성과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우선 가려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죠. 안녕하세요. 네, 20년 동안 해충만 잡아온 해충방제 전문가 이대일 프로입니다. 여름철 모기에 물려서 가려움증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모기에 물려서 가려울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기는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컷만 사람의 피를 쪽쪽 빨아들입니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사람의 피를 조금 더 잘 흡입하기 위해서 히루딘이라는 그런 성분을 뿜어내게 됩니다. 히루딘이라는 물질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 물질인데요. 모기가 사람의 피를 더 잘 빨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성분이 사람의 피부로 침투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히스타민이랑 면역 반응 물질이 있는데 그것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그 과정에 피부가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즉, 모기의 침샘에 있던 히루딘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고 사람의 몸에 있는 히스타민이 반응을 합니다. 결국에 백혈구와 같은 호중구가 싸우는 과정에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기는 기본적으로 꽃향기를 좋아하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린 사람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덩치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몸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모기에게 노출되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면적이 넓은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땀에서 나오는 뭐 젖산이라든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모기가 느끼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피부가 비교적 얇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얇으면 혈관이 그만큼 얇은 피부 밑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노출된 혈관의 열기를 금방 느끼고 더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흡혈하기가 더 쉬워서 그렇습니다. 어두운 색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진한 색이나 검정색 위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 잘 물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산화탄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할 때 모기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우선 가려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죠. 긁는 겁니다. 네, 긁으면 당장에 굉장히 희열이 느껴지면서 가려움증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주거나 긁어주는 행위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균들을 침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단 물렸다면 이렇게 눌러주거나 긁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고나 먹는 약을 복용을 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발르는 스테로이드용 그리고 먹는 항히스타민 제제 이렇게 이제 뭐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매하셔가지고 섭취하시거나 바르시면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처치를 하셨다면 절대로 다시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유독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기에 물렸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조금 붓는데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많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별히 긁지도 않았는데 알러지 반응에 좀 취약한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냉찜질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누로 환부를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내고
찬물에 5분 정도 노출시키면 가려움증이 순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가려우신 분들은 보면 염증이 좀 잘 일어납니다. 피부 안에서. 그런 염증은 보통 45도씨 이상에서 변성을 일으킵니다. 45도씨 이상의 물에 잠깐 담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꼭 화상 위험을 생각하시고 장기간 담그시면 안 됩니다. 네, 모기를 네, 과도한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모기가 달려들겠죠. 뭐 샤워를 하신다든가 체취를 좀 없애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자취를 감추기 위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출된 피부에 달라붙게 되죠. 그러니까 어두운색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기를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모기 기피제를 뿌린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피제의 효과는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기는 비행 능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선풍기의 기류를 모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위에 이제 설명드렸던 방법들이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기가 들어오는 틈을 없애는 겁니다. 방충망이 허술하면 모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방충망 틈이 그렇게 넓지 않는 방충망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창문에 위아래에 벌어진 틈, 손을 대보면 바람이 쑥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뭘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휴지를 꽂든 아니면 뭐 방풍막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설치를 하든 어쨌든 구멍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나를 물지 못하겠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모기가 계속 들어오고 나를 괴롭힌다. 어떤 집은 하루에 꼭 한 마리씩 들어와요 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기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뭐 문틈도 막아보고 다 했겠죠. 근데 또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뭐 제가 써본 기계 중에 가장 훌륭한 기계는 울트라 트랩입니다. 이것을 24시간 내내 틀어놓으면 모기가 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도 그 트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물지 못하게 됩니다. 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집에 반려동물이나 아기가 있을 때 살충제를 마음껏 뿌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훈증기도 좀 조심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울트라 트랩은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껏 틀어놓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모기에 물려서 가려울 때 그 가려움증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기 기피제나 모기 퇴치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쪽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